평소에도 저 신랑이랑 대화가 잘안 통해요. 어? 대화가 잘안 통하고, 언니네는 이 다섯 식구가, 큰애가 부부를 갈라놨는데, 작은 애가 또 부부를 갈라놨어요. 그러니까 얘 낳고 못 살고, 얘 낳고 못 사는데, 막내가 나와서, 그나마 있잖아. 부부가 위태롭지만,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지금까지 산 거예요. 근데, 이별만 안 했을 뿐이지, 그냥 나 각각, 너 각각, 나 따로, 너 따로, 따로 국밥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 언니는 언니대로 속이 터져 죽고, 저 신랑은 자꾸 있잖아. 발을 문간에 들여놨다가, 어떻게 해서든 나갈 궁리를 자꾸 하는 것 같아요. 나갈 구실을 찾고, 시비를 붙어갖고 괜히 나가기도 하고요. 나 그냥 아무 말도 안 네, 했는데, 맞아. 지 발로 기어 들어오고, 지가 괜히 승질내고, 지가 다시 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언니네 신랑이 팔자에도 박랑끼가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깊지 않아요. 좀 단순한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땐 되게 깊어갖고, 쓸데없는 생각은 엄청 깊게 하고, 맞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되게 또 단순하게 생각을 해갖고, 자기 이 고집을 언니가 못 이기잖아요. 이 부부가 갈등한 지가 3, 4년이 됐다 그러셔요. 3, 4년이. 근데 그 이전부터 사실상은 대화가 안 맞고, 그냥 어울렁 더울렁 가정을 이루고 애들 때문에 어떻게 저렇게 살아온 거지. 인상 쓰고 살았어, 인상 쓰고. 웃으면서 산게 아니야.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신랑이 바깥으로 돌게 되고, 또 지금 있는 집터도 이 신랑을 자꾸 밀어내요. 언니 지금 집터에서 얼마나 살았어요? 지금 4년째 이 살았죠. 집터에 들어가면서도 저 신랑이 아까 내가 말했죠. 어떤 부분에서 상문의 작용이 있었고, 그 상문은 장례식장 누구 돌아가신 죽음의 어떤 기운이에요. 꼭내 집안이 아니더라도, 남의 집 상갓집에 갔다 와서도 부정이 들기도 해요. 근데 그런 기운과, 이 신랑이 지금 집터에서 벌써 현관 입구에서부터 이 신랑을 자꾸 대주를 밀어내요. 그러면 들어왔다가 어떻게 해서 정신을 차려. 자꾸 집에 들어왔는데 문간만 들어오면 나가고 싶어. 현관문에 들어서자마자 거기서 발 벗고 들어와서 애들이랑 같이 있고 언니랑 안방을 차지를 해야 되잖아. 근데 거기서 들어오자마자 아,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걸어 들어왔는데, 언니가 오라 그래서 온 것도 아니거든? 자기가 들어온 거야. 근데 문간에서 이 신랑을 자꾸 밀어내는 작용을 해요. 그 터를 이사를 하세요. 저희가 8월에 입주를 이제 다른 집으로 할 해요? 거예요. 재건축 한 데로 갈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갑자기 나가버렸잖아요. 그때는 그 집에는 같이 들어오려고 하는 건지. 들어올 거예요. 근데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삼재팔란의 작용도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삼재가 들어왔어, 신랑이. 삼재가 들면서 언니네가 이사를 잘못했고, 여러 가지 짬뽕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작용이 많았어요. 저 사람도 머릿속 사고방식에는, 아, 나 이혼하고 싶어, 이건 아니야. 근데 집만 들어오려고 하면 미친 발동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관만 들어오면 나는 그 현관에서 더 들어오, 현관에서 딱 막혀 보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신발 벗는 거기서 딱 막혀 보이거든? 근데 그 신발 벗는 들어와서 어떻게 해서든 자기 마음을 억누르고 거기서부터 밀어내요, 자꾸. 어떤 기운이. 그러면 여기를 들어서자마자 현관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나가고 싶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억누르고 며칠을 살아, 몇 달을 살고, 그럼 또 기어 나가는 거야. 그러면은 새 아파트 들어갈 때까지 그냥 저렇게 혼자 가 있어도 이제 어차피 외롭진 언니가 들어오라 그래도, 안 들어오죠. 들어오지도 않고, 들어왔다가도 또 다시 나가요. 가만 두면 돼요, 그럼. 그냥 지금은 이사할 때까지는 가만 냅두세요. 그리고 자기 발로 걸어와야 돼요. 저네발 달린 짐승을 어떻게 언니가 데리고 올 거야? 왔다 갔다 한 것도 한두 번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저 얼마 전에. 사람도 들어올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들어왔다가, 어떤 기운 때문에, 그래서 이사를 우리가 할때 방향을 보고, 터를 보고, 이 집이 나랑 기운이 맞는지, 혹은
우리 식구들과 다 기운이 맞는지, 방향이 맞는지, 이사를 못할 때인지, 이사를 해야 될 때인지, 할 수 있는 때인지를 보고 가는데, 어? 지금까지는 언니가 그런 것들을 몰랐고, 그냥 먹고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무슨 방향을 따지고, 이사 가는 걸 따지고 뭐 그랬겠어요. 어? 근데 지금 근심도 근심도 큰 근심이잖아. 애를 세 마리 데리고 내가 혼자서 이렇게 저렇게 이끌어 나가는 것도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몇 년째 이렇게 거듭적으로 반복이 되니까. 근데 저 사람도 알아요. 어? 아는데 지금은 머릿속 생각이 애들만도 못해요. 나가서 또 한참 있다 보면 아 내가 집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어? 하고 또 들어오면 또 못 입고 나가는 거예요. 터의 어떤 기운이에요. 그리고 언니 몸 안 좋아. 응? 자궁 잘 살펴. 잘못하면 자궁에 칼 대. 응? 본인이 지금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병으로 올 수 있으니까 내가 있어야지 자식도 지키고 남편이 있어야지 소용이 있는 거지. 내가 없고 아프고 힘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야. 맞잖아. 어? 본인이 건강도 지금 저 아빠 들어오고 나가는 건 신경도 쓰지 말고 어? 그냥 이사 때까지 가면 내버려 두고 언니 건강이나 잘 살피시고 어? 언니가 그냥 오라 가라 하지도 말고 가면 냅둬 그냥 가만히 냅두세요. 아니, 건강 지금은 특별히 아픈 건 아니지만 어쨌든 본인이 건강 검진을 잘 받으란 얘기예요. 이상하게 6월 달 지나서 자궁 쪽으로 좀 안 좋아 보이거든요. 당장은 아닌데 어쨌든 남들보다 검진도 좀 자주 받고 신경을 좀 쓰시고 친정 아버지가 살아있어요? 네. 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돼요? 언니는 친정 쪽에 우환이 든다 그러시네. 오래요? 아버지 연세 어떻게 돼요? 여든. 아버지 돌아가시려나 보다. 오래요? 올해 혹은 내년에. 엄마는 괜찮아요? 엄마도 안 좋아요. 근데 친정 아버지라 그러세요. 엄마가 더 걱정이어가지고. 엄마는 계속 아프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어? 계속 아파요. 근데 이 엄마는 오히려 계속 아프면서 명을 떼어가는 것 같은데 아버지는 건강해 보이는데 갑자기 쓰러지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뭐 갑자기 돌연사를 일으키든지 갑자기 쓰러지든지 갑자기 뭐 먹고 급체하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근데 연세가 있으시니까 사실은 미안한 얘기지만 가실 분이 가셔야 집안에 우환도 없는 거예요. 가실 분이 계속 사시면 다른 걸로 대신 액을 맞아야 되니까 그냥 지금 살아 생전에 자주 찾아뵙고 잘 해드리시고 언니가 걱정 근심이 끊이지 않는 사주예요. 말하자면 신랑이 나를 안 긁으면 돈이 나를 속일 새기든지 돈이 나를 속을 안 새기면 부모 때문에 근심을 하든지 그게 아니면 자식 때문에 근심을 하든지 자잘한 근심 걱정이 끊이지를 않는 사주예요. 어? 그래서 여태까지 내가 살면서 어렸을 때고 시집을 와서고 머릿속 근심 걱정이 없어 본 적이 별로 없고 두 다리 뻗고 자본 적이 별로 없고 어? 아, 나 마음 편하다 행복하다 이런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게 성향인 것도 있어. 어? 성향인 것도 있는데 언니 자체의 사주에 큰 근심보다는 이런 쪼잘한 근심 걱정이 항상 있고 저 신랑이 욱하는 성질이 있고 고집은 있지만 그렇게 뭐라 그래야 돼 안하무인이라고 하는 성격은 아니에요. 어? 근데 가끔가다 이렇게 엇나가면 애들 같은 짓을 하잖아요. 저렇게 저것 또한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작용이 된 거지 저 신랑이 언니를 마음으로 배신하고 어?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다음에는 이사 가실 적에 조금 터도 보고 어? 또 집안에 어떤 큰일을 앞두고 뭐 애들이 결혼을 한다든지 뭐 어떤 걸 벌린다든지 산다든지 크게 움직일 때는 한 번씩은 이런 데다가 조금 조언을 구하세요. 아셨죠? 네. 다 물어봤어요? 뭐
아들이 좀 궁금하긴 한데. 아들이 누군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 갈 길이 더 멀지만 올해는 좀.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속 이게 뭐야 마음을 더 써서 얘를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아빠는 아빠대로 적고 있고 엄마는 엄마대로 속을 썩으니까 나는 속에서 천불이 나죠 엄마가. 저 아빠는 미안하지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몰라. 좀 이기적이고 애들이 우선이 아니라 당신이 우선인 사람이에요. 내가 싫으면 때려 죽여도 뭘 못하는 사람이에요. 얼굴에 표정 관리가 안 되고 싫고 좋고가 다 나타나고 싫은 거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벌써 있잖아. 몸이 깔아지고 움직이지가 않고 땅바닥에 몸이 붙어서 절대 안 움직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연적으로 지가 스스로 움직이게끔 내비둬야 되고 이 아이는 삼재는 운동하는 친구니까 운동하다 부상을 당하거나 뭐 이런 운도 있고 운동에 빛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아이한테는 지금은 조금 중요한 시기거든요. 네, 올해가 고등학교도 결정을 해야 되고 어디로 좋은 데로 뽑혀서 가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삼재를 조금 풀어주세요. 이 집에 얘만 삼재예요. 풀어 신청하셔서 풀어주시면 돼요.